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락의 고전이죠. 호주의 락밴드 AC/DC의 Back in Black. 여기는 아까 노래해 주셨던 블랙 신드롬의 영철이 형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또 국내에서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뮤지션이자 기타리스트 여러분들 이근영 씨를 아십니까? 모르면 안 되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자 뮤지션인데요. 이근영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영철이 형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험한 것만 날 시키는지 모르겠어, 자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노래는 고혈압이에요. 좀 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여기 저 모인 그 우리 전우들을 다 아세요? 예전에 그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뭐 시나이 뭐 운운할 때 작은 하늘의 이근영 씨입니다.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아름 동네 그 실력자들을 보러 다녔죠.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딱 뵈니까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될것 같은 학점을 저한테 한 C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줄것 같은 그런 딱 얼굴이에요. 그리고 뭐잘 아시겠지만 윤두병 씨는 뭐 저하고 비슷하게 크래쉬를 하고 있지만 예, 차퍼스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정말 미국적인 사운드의 차퍼스 예, 얼마 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요. 아, 보셨어요? 여기 이상하게 굉장히 그 부지런한 분들이 좀 많아. 난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천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여러 좋은 구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 고혈압 노래를 하기 전에 숨을 좀 쉬고 누가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갖다 놨네요. 고혈압인 줄 알고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는 저희 그랬어요. 이런 노래를 누가 잘하나 못하나 해가지고 못하면 바로 잘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자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못하겠어. 자, 오케이, song called Back in Black.
쉬어요.